지금 이쪽은 이게 3이죠. 3.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1차원 함수의 그 펀더멘탈 테오렘 캘큘러스고 이게 위크 데리버티브의 정의잖아요. 이게 이제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죠. 이거는 예, 이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반대 부분이에요. 반대 부분인데, 1차원 띠어리를 쓰면 텍스트 펑션이 디펜더하게 매저 제로셋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건 이제 곤란하고요. 다르게 이제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제 F를 보면 F가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서 우리가 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W1, 2, 0 이 수도 역시 정의가 돼요. 이거 시그마일 필요가 없겠죠, 지금. 시그마는 우리 다이버전스 제로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W1, 2, 0에서 여기 이제 벡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R로 가는 sorry. 각각의 t가 R로 가는 그런 펑션이고요. 이 f를 파이에 대해서 한 거를 놈을 해주면 여기 지금 ft l2 놈, 파이 l2 놈, 그레디언트 ut l2 놈, 파이 l2 놈이니까 l2 놈에서 바운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l2 놈은 안 되죠. 여기 파이에 그레디언트 위에 l2 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칸스탄트에 이거 즉다 쓰면 C에 FTL2 놈,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UTL2 놈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인데, 저 난리니어 텀은 UTL2 놈에 2분의 1이 있고 그레디언트 UT에 L2 놈에 2분의 3이 있고 바깥쪽에 파이에 원투 놈 이렇게 바운드 할수 있겠죠. 이게 베이직 에스티메이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이건 칸스탄트로 바운드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이 2분의 3승이니까 2분의 3승 곱하기 3분의 4 하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L 3분의 4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는 어디에 있냐 하면 잠깐만요. 제가 이제 다시 쓸게요. 자, F의 놈은, 여기 이제 W12 놈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놈. 이것은 지금 이 부분들. F의 T의 L2 놈. 더하기, 그레이디언트 UT의 L2 놈. 더하기, UT의 L2 놈의 2분의 1승. 그레이디언트 UT의 L2 놈의 2분의 3승. 이기 때문에 F는 이것이 이제 3분의 4승까지만 할수 있으니까 L의 3분의 4승의 0T의 W 마이너스 1, 2가 돼요. 정확하게 이 스페이스에 있게 돼요. 예. 자, 이게 일단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인포메이션이고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위에서 밑으로 가니까 앞에 김세익 교수님과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버리징을 하는 거죠. 그 에버리징을 하는 에타 t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t를 0하고 캐피탈 T 사이에 있는 거를 픽스를 해요. 이와 같은 t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증명해서 에타라는 것을 에타의 h로, 그 h는 0하고 캐피탈 T에서 스몰 t를 뺀거 사이에 모든 h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기본적으로 이게 0이고요. 이게 t고
이 T 플러스 H. H는 충분히 작으니까. 여기까지는 1로 주고요. 그럼 여기는 제로로 주고 리니어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1에다가 0에 있다가 중간에 S가 T 플러스 H하고 T일 때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근데 1 빼기 요 이제 소리. 예, 잘못했어요. 예. 아, 지금 여기 T가 여기 있어요. T가 여기 있고, 잠깐만. 이게 아니고, 요렇게. 네, 이렇게 줘요. 자, 이렇게 주면 T하고 T 플러스 H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 1하고 0을 리니어하게 연결하는 거니까 요 기울기가 H잖아요. H 분의 T-S. 잠깐만, S-T. 자, S-T라고 하면 S가 만약에 T면 이게 제로죠. 1 맞죠? 그럼 S가 T 플러스 H면 T 플러스 H니까 이게 H분의 H니까 0이죠.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S가 그 0보다 크거나 같고 T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1로 주고, 그 다음에 T하고 T 플러스 H 사이에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주고, S가 T 플러스 H보다 크고 캐피탈 T보다 작을 때는 0이 되도록. 이게 이제 테스트 펑션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W1은이 되죠. 립시스 펑션이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에서 제로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펑션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요. 대입을. 자, 그리고 대입을 하면 0에서 캐피탈 T까지의 적분이 먼저 이거를 보면 에타 프라임 T가 0이 안 되는 구간이 그 리니어하게 감사하는 이 구간만 0이 아니고 이쪽하고 이쪽 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을 보면 T에서 T 플러스 H까지 나오고요. 이게 감사한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감사하니까 저기 이제 미분이 1이죠. 그래서 요거의 미분인데 이거 미분 보면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H분의 1이지. H분의 1이니까 여기 H분의 1이 나와요. 오른쪽이. 그 다음 UT 이거 US 파이 DS가 되고, 그 다음엔 이제 이 텀인데 이 텀 보면 에타가 1이 되도록 0에서는 1이 되도록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U0 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0에서 t까지 적분인데 t 플러스 h부터는 제로잖아요. 제로니까 여기까지만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0에서 t 플러스 h까지 에타의 t, s, 그 다음에 fs, 파이, ds.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스페셜하게 이렇게 테스트 펑션을 이렇게 취하면 그 다음에 t를 0으로 보내요. H를 0으로 보내요. 요거, 예. H를 0으로 보내요. 자, H를 0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일단 놔두고요. 이쪽을 보면 T 플러스 H의 그 구간이 점점점 T로 가죠? 점점점 T로 가면서 에타 H만 나오죠? 에타 H. 이거는 1하고 여기 이제 어떤 1이 아닌 구간인데 H가 점점점 작아지, 구간이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미네이트 컨버전 시어럼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값은 1이고 이건 에론 펑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미네이트 컨버전 시어럼을 쓰면 이거의 극한이 존재해요.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니까 이거의 극한이 사실 존재하는지 몰랐지만 오른쪽이 존재하면 왼쪽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FT는 이제 정의를 했고요. H가 0으로 갈 때 오른쪽에서 H분의 1에 T에서 T 플러스 H까지 US 파이 DS는 이게 이제 항상 존재한. 제가 이제 하지 않았던 게 P
파일을 처음부터 픽셀을 시켰게요. 모든 임의 파일에서, 임의 대해서 이 극한이 존재하고, 그 극한은 u의 제로 파이 더하기 0에서 t까지 f의 s 파이 ds.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디멘전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스몰 t가 캐피탈 t와 작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스몰 t가 캐피탈 t하고 같을 때는 좌극한 말고 우극한을 해야겠죠. 예. 아, 우극한이 아니고 좌극한을 해야겠죠. 이게 좌극한. 이럴 때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에 캐피탈 t 빼기 h, 캐피탈 t, us, 파이, ds, 이꼴, 마찬가지로 u0, 파이, 플러스 캐피탈 0에서 t까지 fs, 파이 ds. 네, 이렇게. 역시 이제 에타 그 펑션을 이번에는 여기 이제 t가 있으면 t 빼기 h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이었다가 0이 되는 걸로 갖다 놓고 이제 리밋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제 하고 싶은데 원디멘전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뭘 끝나냐 하면 여기를 그냥 펑션으로 정의하면 그리고 끝나는 거지만 이건 지금 이제 인피니트 디멘전이니까 조금 더 나가야 돼. 그래서 지금 증명한 것은 파일을 고정시켰을 때 모든 t에 대해서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고 이거의 극한이 존재하고 이게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지금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for each t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을 define 합니다. 그래서 gt, g sub t, g sub t라는 걸 define 하기를 어떻게 define 하냐 하면 u0 파이 플러스 0에서 t까지 fs 파이 ds. 자, 이렇게 define 해요. 그래서 for pi in w1 to 0 시그마. 네, 일단은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GT가 이거 당연히 잘 정의되어 있고요. 리니어고요. 여기에서 바운디드죠. 아, 소리. 바운디드 아니에요. 여기 유저 L2니까. 아, 바운디드 맞네. 예. 바운디드예요. 그래서 이게 바운디드인데 이게 리니어고 그다음에 무엇을 만족시키냐 하면 GT의 파이의 놈을 계산하니까 참 여기는 L2 파이 L2 놈을 바운드가 돼요. 여기는 근데 파이 L2 놈이 아니죠. 파이 L2 놈이 아닌데 지금 왼쪽을 보면 이 왼쪽을 보면 여기 지금 L2하고 파이 L2로 바운드를 시킬 수가 있죠. L2 inner product니까. 그런데 U가 L2에 대해서 L infinity예요. 그래서 이놈 전체가 M으로 바운드가 된다. 근데 파이도 T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이게 M 곱하기 파이 L2 놈으로 바운드가 되고 T, T 플러스 H고 H분의 1이니까 역시 M 곱하기 파이의 놈으로 바운드가 되죠. 그래서 U가 L 인피니 L2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하고 이 두 개를 사용하면 M 파이의 L2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모든 W 1, 2, 0 시그마에서. 자, 그러면 GT라는 것이 여기서 정의된 리니어 펑션 아닌데 이게 L2에서 바운디 돼요.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익스텐션이 가능하죠. 따라서 GT가 익스텐션 해가지고 바운디드 리니어 펑셔널로 할 수가 있고요.
L2 시그마. 근데 이제 L2 시그마가 힐버트 스페이스니까 여기 이제 여기 원소를 하나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원소를 잡아낼 수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U스타라고 하죠. U스타 T. 그래서 G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U스타하고 U스타 T로 레프레젠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럼 이 U스타 T가 어떤 성질을 만족시키냐 하면 특별히 요 이제 T가 캐피탈 T보다 작은 경우에 이 부분이 U 스타 T 파이가 되는 거예요. For all pi in W 1 to 0 시그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찾아낸 건 뭐냐 하면 파이의 인디펜던트한 U 스타 T를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U 스타 T라는 것은 각각의 T에 대해서 L2 시그마에 있으면서 이 등식이 모든 파에 대해 승집하는 그와 같은 U스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티메이트로부터 리츠 레프레젠테이션 띠어렘을 적용해서 찾아낸 거예요. 네. 뭐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보이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U스타 T가 weekly continuous 펑션이다. L2 on 0 T. 그러니까 U스타라는 것은 각각의 T에 대해서 정의된 펑션인 L2 시그마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ontinuous 이거 함수니까 아 이게 continuous냐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U하고 U스타가 almost everywhere on 0T에서 같다. 이걸 이제 증명. 이 두 가지를 증명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센스가 W2가 존재, 성립하면 우리가 U를 매저 제로 셋만큼 다시 디파인 해가지고 그 새롭게 정의된 U가 이걸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 새롭게 정의된 U가 바로 U스타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증명을 해보죠. 자, 이게 이제 그 U스타의 정의 중에 하나예요. U스타가. 따라서 우리가 파이가 T가 T0로 할 때 U스타 T의 파이는 U스타의 T0 파이가 되면 이게 위클리 컨티뉴스인데 최소한 파이가 W1, 2, 0, 시그마일 때는 이게 승립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른쪽이 인테그랄이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L2 시그마의 서브셋이잖아요. 근데 U스타라는 게 앞에 무엇을 얻어냈냐 하면 GT라는 것이 이렇게 바운드가 되니까 U스타의 놈이 L2 놈. 이거는 GT의 놈에 의해서 바운드가 되죠. 그게 바로 M버가 작거나 같아요.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니까 U스타가 유니폼 에스티메이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U스타가 유니폼 에스티메이트가 있으니까 이 컨버전스를 이 파이를 이제 어프락시메이션해서 L2 시그마일 때도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2 시그마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를 파이케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폼 에스티메이트를 이용하고 이제 뭐를 했냐 하면 L2 시그마까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L2를 하고 싶어. 일반적인 L2는 프로젝션 쓰면 되는 거죠. 헤르먼트 프로젝션. 왜냐하면 U스타 자체가 L2가 아니고 L2 시그마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레임 첫 번째는 끝났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U하고 U스타가 같다는 거. 이것만 증명하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옵저베이션이 있는데 U라는 것이 L1, 0T, L2, 시그마. 뭐 이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L1이 아니고 L인피니시니까. 따라서 이제 L1이 당연한데 그러면 르벡의 디퍼렌시에이션 띠어렘이라는 게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1에 t-h, t 플러스 h에 u의 s 빼기 u의 t의 제곱이 dt가 ds가 0이 되는 그와 같은 그 t들을 s t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컴플리먼트가 매제가 제로예요. 그래서 이제 0,t-n 되고 n의 매제가 제로가 되는 그와 같은 n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게 르벡 디퍼렌시에이션 띠어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u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로 가는 펑션이면 이게 실변수에서 다 배우는 거고요. 인피니트 디멘셔널인 경우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의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예, 그 증명의 아규먼트를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증명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그냥 아주 심플한 엑사이저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로부터 이것이 ut 파이가 되는 ut 파이가 되는 그와 같은 t가 almost every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ut 파이하고 u 스타 t 파이가 t가 이 셋 안에 있을 때 이게 같은 것이 모든 w 1 2 0 시그마에 대해서 같아요. 왜냐면 이 퀄리티 자체가 이게 나이스 할 때만 성립하니까. 그렇지만 l2 시그마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L2 시그마의 댄스하니까 이것이 이제 모든 댄스 L2 시그마에 대해 성립하고 따라서 UT하고 UST가 같아요. 그러니까 댄스티를 한 번 더 써야 되죠. 여기서 이게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탠다드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메조리티가 학생들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아규먼트를 좀 알고 있으면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인피니트 디멘셔널 뭐 벡터 밸류드 펑션 나왔을 때 익숙할 수 있겠죠. 네. 저 같다는 센스도 L2 시그마 센스로 같다는 거죠. UT하고 U스타 T가요? 예. 예. UT하고 U스타 T가 둘 다 이제 L2면 L2 시그마로 같은 거죠. 둘 다 뭐 이거하고 이게 둘 다 이제 L2 시그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U스타라는 것은 모든 T에 대해서 정의되는 함수고요. 그러니까 U스타라는 것은 weakly continuous 펑션이고 UT는 almost all T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죠. U라는 게 L infinite ZT L2니까. 그래서 그런데 각기는 almost all T에 대해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약간 델리케이트한 게 뭐냐면 모든 파이에 대해서 승립한다는 게 그게 이제 델리케이트한 모든 파이에 대해서 승립하는 그 셋을 잡아내는데 이 셋을 이 르벡 디퍼렌시에이션 띠어렘에서 잡아내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증명이 그렇지 어렵게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프룹이 그 함수해석학을 너무 이제 스트롱하게 쓰지 않은 엘리멘터리한 프룹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유스타그의 존재성이 리치 레프레젠테이션 초이스가 들어있지 않나요? 액션 오브 초이스 유스타가 존재하는 이유에 근데 이제 유스타 T라는 게 유니크하게 존재하죠. 왜냐하면 GT로부터 유스타 T를 유일하게 결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스타 T가 유일하게 결정되니까 초이스가 없고요. 그 만약에 초이스가 있으면 컨티뉴티가 뭐 나오지 않겠죠. 아, UT라는 것이 원래 이제 좁은 데서 정의된 건데 익스텐션 한서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유니폼 익스텐션 띠어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게 GT라는 것이 그 V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이게 이제 V에서 정의된 바운디드 리니어인데 이 놈이 그 H에 대해서 바운디드예요. H에 대해서. 그러니까 L2에 대해서.
정의되기는 W12에 정의되어 있는데 L2에서 유니폼한 바운드가 있어가지고 L2에서 유니크하게 익스텐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익스텐션 하고 나면 그게 바로 이리지 레퓨테이션 때문에 유스타 T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유일해요. 3가 almost all T. 여기는 이제 모든 T예요. 모든 T.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스타에 대해서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유스타가 이거를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직이 뭐냐 하면 U가 이걸 만족을 시키면요. U-star라는 게 있어가지고 U-star는 weekly continuous function이고요. 이 U-star가 U하고 almost all time에 대해서 같고 이 U-star가 이걸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트먼트가 앞에 했던 게 U가 이거를 만족시키면 U를 major 제로 셋을 제한 셋에서 major 제로 셋에서 redefine해서 redefine 된 function 그게 U-star예요. 이 유스타가 이걸 만족시킨다. 모든 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브랩 인베딩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미닝이에요. W1에 M 플러스 Y 하면, 이게 이제 컨티뉴스로 가죠. C알파로. 그죠? 헬드 컨티뉴스잖아요. 이게 마찬가지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매제 제로 셋만큼 리디파인 한 다음에, 그게 헬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이거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요, 아까 제가 같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 GT가 V에서 R로 가는데 GT에 뭐 H 농률 바운드 시켜서 익스텐션 한 거잖아요. 예. 근데 H의 임의의 원소를 V로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 맥시멈을 체크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H가 있고 이게 V가 있고 여기 댄스예요. G라는 것이 V에서 H로 가는 R로 가는 그러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고요. 그 다음 G에 우리가 이제 V에서의 노움을 하나 액션 하니까 이것이 V가 되는데 이게 V가 H에서의 노움에서 이렇게 돼요. For all V in H. V. 왜냐하면 이게 지금 G라는 것은 원래 V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V가 H에 있는 어떤 원소면 이 V에 대해서 컨버지하는 임의의 VK를 잡을 수가 있죠. VK는 V에 있는 거. 더 좋은 펑션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건 인클루드인데 H랑 위에 그러네. 예.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G에 V에 그 정의를 limit k가 무한히 갈 때 g에 vk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definition이에요. 근데 이 definition이 왜 가능한지를 봐야 되겠죠. 첫 번째 limit 존재하느냐? 이것 때문에 존재해요. 요 이제 v 대신에 vk 빼기 vl을 넣으면 요 vk 빼기 vl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vk가 v에 h 컨버지 하니까 요게 0으로 가고 따라서 cos이죠. 자 그래서 리밋이 존재해요. 근데 이 리밋이 이게 시퀀스 VK에 디펜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한 거는 뭐냐 하면 VK라는 시퀀스가 있고 그 다음 UK라는 시퀀스가 있어요. V로 컨버지하는 두 개의 시퀀스가 있어요. 그러면 GVK의 리밋하고 GUK의 리밋이 같으냐? 같으면 웰 디파인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웰 디파인 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V 대신에 VK 빼기 UK를 대입하면 이제 코시 0으로 가니까 이게 가까워지죠. 그래서 어떤 초이스를 하더라도 시퀀스를 그 리밋이 항상 존재하고 그 리밋이 시퀀스의 초이스하고 인디펜던트 하니까 이게 웰 디파인 되고 그 다음에 GV의 노움을 생각하면 이 노움은 역시 M 곱하기 VK의 H에서의 노움과 작게 나왔잖아요. 근데 VK라는 것이 V로 H 노움을 컨버지 하니까 요 놈은 이제 K를 무한대로 보내면 V의 H놈으로 바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G라는 것이 역시 H에서의 바운드를 리니어 펑셔널이에요. 이게 이제 함수해석학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굉장히 넓은 데서 정의를 했는데 아주 좁은 스페이스에서 바운드를 얻어낼 수 있으면 반대구나. 아주 좁은 데서 정의를 했는데
아주 넓은 스페이스에서 바운드를 얻어낼 수 있으면 그 넓은 스페이스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확장은 유일해요. 네. 그럼 대답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거는 이미의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홍보자는 시퀀스를 잡는데 그 초이스가 쓰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인디펜던트 하게 정의가 되니까 그죠. 아니, 만약에 인디펜던트 하지면 웰디파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운디드 익스텐션 띄어림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리마크. 이게 유체학 공부할 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UT의 레귤리티하고 프레시의 레귤리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건데, 이거 이제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지금 아까 FS에 대해서 이것 또는 이게 둘 다 성립한다고 했죠. 자, 이게 성립하는데 특별히 이거를 갖고 옵시다. 이거를 갖고 오면 이게 첫 번째 이거. 자, 이거를 갖고 옵시다. 이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에타라는 것을 뭐 바운더리에서 0일 뿐만 아니고 제로에서도 다 0으로 그런 테스트 펑션을 갖고 와요. 그럼 이것도 없어지겠죠. 자, 이게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는데, 이게 바로 위크 데리버티브의 정의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어제 했나? 위크 데리버티브의 정의고, 그 얘기는 U의 타임 위크 데리버티브가 바로 F의 V에서 리스트릭션 한 것 같아요. 원래 F라는 것은, 제가 이제 F를 다시 쓰진 않고요. F라는 것은 W, 1, 2, 0에서 R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굉장히 넓은데 V라는 것은 이거의 일부예요. V라는 것은 이제 W, 1, 2, 0, 시그마잖아요. 그게 다이버전스 제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의 일부죠. 그래서 그거를 리스트릭션 한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놈이 F니까. 요거 지금 U고. 모든 파이에 대해서.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파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죠. 이게 V죠. 그죠? 예. 따라서 우리가 U라는 것은 U'이나 U라는 것은 W, 1, 3분의 4의 0, T의 V'. 이게 타임 데리버티브, U의 타임 방향의 레귤러리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위크 솔루션의 정의로부터. 실제로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지금 여기 나오는 3분의 4,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F에서 나온 거죠. F가 L 3분의 4였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에서는, 아니 뭐 유체역학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 되는 게 디피컬티 중에 하나는, 디피컬티라 했다가 괜히, 예를 들어 이런 건 안 돼요. U'이 L 0T에 W 마이너스 1, 2.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레귤리티를 이제 충분히 높일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요 V'을 W 마이너스 1, 2로 바꾸는 건 안 된다. 일반적인 일립틱 파라볼 이퀘이션 다 W 마이너스 1, 2죠. 근데 우리 이제 인컴프레시블 컨디션 때문에 여기 V'이 나오고, 지금 보면 W120 시그마가 W120 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듀얼을 생각하면 W-1,2는, 근데 같진 않죠, 당연히. 같진 않고 이게 W-, 이게 V예요. 이게 V니까 V에 들어가. 그래서 레귤레이터가 나쁜 거예요. 훨씬 넓은 스페이스에 들어가니까. 이건 좀 더 좁은 스페이스고. 좀 더 좁은 스페이스에 들어가면 뭔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이게 이제 안 돼요. 두 번째로 익스포넌트가 문제가 있어요. 3분의 4. 이게 파라볼 이퀘이션인 경우에 리니어 이퀘이션, 스톡스 이퀘이션이나 아니면 뭐 히드 이퀘이션, 3분의 4가 아니고 2가 2가 돼요. 2인데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은 이게 이제 난리니어트 때문에 3분의 4가 되고 더 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3분의 4 마이너스 이필론 이러면 완전 브렉스로예요 그냥. 그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풀 레귤레이트까지는 못 가지만 어쨌든 알려진 건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브렉스로예요. 자, 이게 이제 타임 데리버티브에 대한 U에 대한 타임 방향의 레귤레이트에 대한 얘기고요. 이게 사실은 프레셔의 레귤레이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셔 레귤레이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세 번째 위크 포뮬레이션을 생각합시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정의를 하냐 하면 T를 픽스를 시키고요. LT라는 펑셔널을 정의를 합시다. 그래서 LT는 W12에서 R로 가는 그런 펑셔널이고요. 이것은 UT-U0파이.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거를 다 왼쪽으로 보낸 거예요. 0에서 T까지 FS 파이 DS 볼 파인 W12 제로. 자, 그럼 이제 웰디파인 되어 있죠. F라는 것은 V에서만 정의된 게 아니고 W12 제로에서 전 넓은 스페이스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웰디파인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 LT의 파이의 LT가 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옵저베이션은 W-12다. W-12. 예, F가 L1이니까 V, W, L1이죠. 3분의 4니까 L1보다 크니까. 예. 요 파이가 이제 여기 있으면 이건 L2잖아요. L2니까 각각의 T에 대해서, 각각의 T에 대해서 이건 L2고 요건 이제 다시 이제 파이가 뭐 W12 제로니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LT를 파이에다가 함수값을 했을 때 이게 제로다. 언제? 파이가 C인피닛 0 시그마일 때. 예, 특별히 파이를 이렇게 잡으면 이게 0이죠. 심지어는 파이가 W12 0 시그마일 때도 0이니까. 자, 이 조건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컨저버티브 필드라는 얘기예요. 컨저버티브 필드. 따라서 우리가 QT가 존재해서 각각의 T에 대해서 L2에서 QT가 존재해가지고 LT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레이디언트 QT가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QT에다가 다이버전스 파이를 한 거의 이너 프로덕트가 이것이 LT의 파이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파이가 W12 제로에 있을 때 파이가 임의의 W12 제로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거는 바로 이거니까 UT 빼기 U0 파이 마이너스 0에서 T까지 FS 파이 DS가 돼요. 모든 W12 제로에서 이게 성립하고요. 만약에 파이가 다이버전스 풀이면 이쪽이 제로니까 이게 되죠. 이게 바로 위크 포뮬레이션 3예요. 그러니까 위크 포뮬레이션 3로부터 우리가 이런 등식을 얻어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중에 특별히 오메가에서 적분이 0인 걸 하나 찾아내요. 그러면 유일하죠. 네,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LT를 그레디언트 QT로 했을 때 QT 플러스 컨스턴트는 이걸 다 만족시키잖아요. 그 중에 적분이 0인 거는 하나밖에 없죠. 네. 다 컨스턴트만큼 차이 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런 조건을 낸 게 뭐, 왜 그랬느냐. 지금 보면 각각의 T에 대해서 QT가 유일하게 결정되죠. 그래서 뭐 아까 액션 오브 초이스니 그런 거 이제 안 나와도 되죠.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거는
이 Q가 0,t에서 L2 오메가로 가는 펑션인데 이 펑션이 weekly continuous 하다. 앤드 바운디드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위클리 컨티뉴스 하면 사실 바운디드죠. 자, 그거를 이제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QT 다이버전스 G 대신에 파이 대신 G를 바꿔요. L2 펑션, 이미의 L2 펑션 G에 대해서. 그러니까 QT하고 G를 인오프라고 했는 게 T에 대해서 연속이라는 거 보이면 되죠. 네, 그래서 픽스하기를 이미의 L2 펑션을 예, 픽스를 하고요. 여기 대해서 나오는 것이 보곱스키 오퍼레이터. 그래서 B 오메가에 G에서 에버리지를 뺀 거. 그거를 생각을 해요. 네, 기업에 대해서.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제 테이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아, 잠깐만요. 컨티뉴스 하려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QT-QT0. 이게 G를 해서, 이게 이제 T를 T0로 보일 때 0으로 간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근데 어차피 초이스가 T하고는 관계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는 QT-QT0 G-Average 하고 같아요. QT하고 QT0 둘 다 적분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컨스턴트를 대주나 안 대주나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이거는 이게 다이버전스 바로 이거를 지바라고 하겠습니다. 지바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파이라는 것은 G에다가 G를 그 에버리지를 뺀 거 그걸 지바라고 하고요. 그 지바의 보곱스키 오퍼레이터를 취한 거예요. 그게 파이예요. 그래서 파이라는 것은 뭐 G에서 결정되니까 각각의 G에서 파이지가 유일하게 결정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QT의 정의니까 우리가 이것을 UT-UT0 파이-T0에서 T까지 FS 파이 DS 여기 이제 G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보인 것은 뭐냐 하면 이미의 고정된 G에 대해서 G바의 보곱스키 오퍼레이터를 취한 것을 파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T를 T0로 보내요. 그럼 이게 제로죠. U가 weekly continuous예요. L2에서. 이거는 이제 W12니까 더 좋은 거죠. 이거 F가 L1이죠. T0에서 T까지 했을 때 T를 T0로 보내면 0으로 가죠. 따라서 Q는 weekly continuous function이에요. 뿐만 아니고 똑같은 argument를 쓰면 bounded이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았냐 하면 특별히 U는 L infinite 0T L2가 되니까 이게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센서에서 미분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 전까지는 T에 대한 measurability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T에 대한 measurability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Weak continuous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면 지금 이게 이제 파이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파이가 여기 있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의 다이버전스의 QT의 다이버전스
파이 이퀄 UT 파이 마이너스 U0 파이 마이너스 인테리어 T에서 뭐 FS 파이 DS고요. 여기로부터 아까 위크 포뮬레이션으로부터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아규먼트를 쓰는 거예요. 그건 이제 미분이 존재하면 인테그레이션 바이파트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써주면 마이너스 에타 프라임 T.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인이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대충 할게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이버전스 파이에 이거를 0에서 T까지 적분한 거 는 여기 지금 보면 0에서 T까지 에타 프라임 T에 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UT 파이 DT 플러스 요 인테그레이션 바이파트하면 이런 형식이 나오게 돼요. U0에 에타 제로 파이 마이너스 0에서 T까지 에타 T 에타 S에, 아 이게 T로 하고 이게 T에 F에 T에 파이. 이게 모든 T에 대해서 모든 파이 W12 0 시그마 그 다음 에타는 W11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규먼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위크 포뮬레이션 했던 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테스트 펑션이 W12 시그마가 아니고 W12 제로기만 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텀이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로부터 다시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요. 지금 보면 이게 테스트 펑션이 파이하고 에타하고 파이를 나눠준 거죠. 이걸 다시 다 썸을 해요. 파이널 썸을 한 다음에 리밋을 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0에서 t까지 마이너스 u 닷 u하고 vt 플러스 u 닷 그레디언트 u v 마이너스 플러스 그레디언트 u 닷 그레디언트 v. 예. dt. 이게 이제 다 이너 파트를 한 거예요. 마이너스에 0에서 t까지 q t에, 요 이제 뭐 t를 쓸 필요는 없지만 q 다이버전스 v에 t dt 이꼴 u0 v에 0 플러스 0에서 t까지 ft f v dt 했는 게 모든 W11, 0T, L2, 시그마, L4, 0T, W12, 0 시그마 해가지고 V에 T에서의 값이 제로인 모든 V에 대해 성립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한 디스트리뷰션 센스에서 그 나비아스톡스 이퀘션의 미닝이에요. 자,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것이 P하고 다이버전스 V 형태로 바꿔 쓰는 거.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여기서의 듀얼 페어링은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요, 스페이스하고 타임에 대해 동시에 한 거예요. 동시에 하면 P는 DQ DT. 지금 부호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프레셔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거 잘 보면요, 다이버전스 VT가 있으면 G가 라스트 한 것은 G가 W110에 0T에 L2 시그마에 있는 임의의 G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요, 이 G에 대해서 G바를 만들어요. 그 에버리지를 빼서 그 다음에 V라는 것을 보고스키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취해요. 그럼 이것은 W110 0T에, 아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예. 여기가
W120 시그마가 돼야 돼. 아까 전에 하고는 달라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디파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VT가 있어야 되니까 V를 미분한 게 최소한 W1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다이버전스 프리 테스트 펑션을 쓸 때는 이게 이제 VT의 레귤레이션이 높을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버전스 프리가 아닌 테스트 펑션을 쓸 때는 VT의 레귤레이션이 높아야 돼요, 충분히. 자, 그래서 이제 G가 이렇게 있으면 V라는 것은 이제 올라가죠, 레귤리티가. W12로. 예, 쏘리. 이거 시그마가 아닙니다. 여기로 높아지죠. 그래서 주어진 G에 대해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Q의 C의 뭐 적분. 이것은 뭐뭐뭐뭐 이렇게 나와요. 요거 지금 보면 GT죠, GT. 예. Q하고 GT를 곱한 거에 적분의 타임 인테그라블은 뭐뭐뭐가 나온. 근데 이거는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센스로 이게 DQ, DT, G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어진 G에 대해서 이쪽 부분들을 다 G에 대해서 놓으면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P라는 것이 W1 인피니트 G로 TL2라는.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셔는 아까 정의된 Q라는 함수의 그 타임 쪽의 데리버티브인데 이거를 에스티메이트를 열심히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듀얼이라는 거예요. W1, 0, 그게 듀얼이 W-1 인피니시고요. L2는 뭐예요? 여전히 L2고. 그래서 그 굉장히 안 좋죠 지금. 그 스톡스 스테이셔너리 스톡스 케이스에는 그냥 L2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난 스테이셔너리 스톡스 케이스에는 역시 L2예요. L2 제로 T L2야. 그런데 나비아 스톡스인 경우에는 이 레귤리티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스페이스는 L2로 똑같은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앞에 처음에 정의했던 F가 L, 뭐, 4분의 3. 뭐, 이런 종류의 인테그리티 가지고 있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잘 쳐다보면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결국은. 저런 약한 레귤레이티가. 내일 오전에 그 글로벌 리턴스를 증명을 끝내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좀 몇 가지 함수 해석학 얘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예. 그 어차피 그 안 하면 내일 또 오전이 끝나버리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컴팩트니스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이런 스페이스에서 컴팩트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볼루션 이케이션이기 때문이에요. 이볼루션 이케이션인데 리니어 이케이션이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위크 컨버전스 또는 위크 스타 컨버전스로 우리가 리미팅 프로세스를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난리니어티가 있으면 위크 컨버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컴팩트니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컴팩트니스를 증명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 X하고 Y가 바나 스페이스고요. 그럼 X하고 Y의 인터섹션은 역시 바나 스페이스고요. 이게 이제 U가 이렇게 있으면 U의 X 인터섹션 Y의 놈은 U의 놈, X에서의 놈, 그 다음에 Y에서 놈. 두 개의 이제 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X가 Y의 서브셋이라고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 W12가 L2의 서브셋이죠.
자, 이런 경우에 X를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continuous embedding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U를 U로 보내는 이게 매핑이죠. 이게 bounded. 두 번째는 X를 칼코리를 두 개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컴팩트 인베딩이에요. 왜냐하면 U가 U로 보내는 것을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맵인데 이 아이덴티티 맵이 바운디드라고. 여기서는 X에 놈을 취하고 여기는 Y에 놈을 취한 거예요. 그 다음하고 컴팩트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오퍼레이터가 컴팩트하다는 얘기는 every bounded sequence in X. X에서 bounded sequence가 있으면 이건 역시 Y에서 bounded sequence죠. 근데 이게 이제 conversion sequence, turbo sequence까지. 이게 이제 컴팩트 인베딩의 정의예요. 이런 용어들은 그 혹시 함수해석학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분께 함수해석학 책을 좀 보시고 익숙해지면 되겠어요. PDE를 계속 하려면 이런 용어들은 익숙해져야 돼요. 뭐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같은 팩트가 있는데 함수해석학 팩트는 뭐냐면 every weekly conversion or weekly star 또는 weekly star conversion sequence is bounded. 이거는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함수해석학 제가 하면 유니폼 바운딩스 프린시플로 이걸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every bounded sequence in x prime, x의 듀얼 스페이스예요. has a weekly star conversion sequence, sub sequence. 그래서 그러니까 X 프라임이라는 것이 시퀀스가 FN이 있다고 하면요, 이 FN에 대해서 임의의 U는 X의 원소예요. 이걸 듀얼 피어링 한 게 F하고 U, 어떤 F가 X 프라임에 있어가지고 이런 컨버전스가 일어난 것을 위크스타 컨버전스라고 해요. 그래서 듀얼 스페이스에서는 뭐 컴팩트니스는 없지만 바운디드 시퀀스가 컨버지하는 서브 시퀀스가 있다. 이게 컴팩트니스잖아요. 컴팩트니스는 없지만 위크 스타 컴팩트니스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듀얼 스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일반적인 반화 스페이스는 그런 성질이 없죠. 그러니까 X가 듀얼 스페이스만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if X is reflexive, 러프하게 말하면 X의 듀얼 스페이스의 다시 듀얼 스페이스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X의 듀얼 스페이스의 듀얼 스페이스니까 이거를 Y라고 하면 X 자신이 어떤 반화 스페이스의 듀얼 스페이스죠. 따라서 위크스타 컴팩트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every bounded sequence in X has 이 경우에는 위크 스타가 아니고 위클리 컨버전. 위클리 컨버전 시퀀스, 서브 시퀀스. 위클리 컨버전 한다는 것은 UN이 X의 원소일 때 여기에다가 임의의 듀얼 엘리멘트를 취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듀얼 위클리 컨버전트. 자, 이것들을 다 모아봅시다. 다 모아보면 X가
리플렉시브 면 X가 자 Y에 컴팩트 인베딩이 일어날 때 무엇을 증명해야 되느냐? 이걸 증명해야 되죠. 바운디드라는 거 하고 컴팩트라는 거 두 가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 every weekly convergent sequence in X has a strongly convergent. 컨버전 서버 시퀀스 아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예 지금 잘못했어요 해저가 아니고요 X에서 위클리 컨버전 시브 시퀀스는 스트롱리 컨버전스 in y. 자,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보면 every weekly converge 하면 strongly converge 하는 건 역시 strongly converge 하겠죠. 뭐 당연한 거고. 아, 네.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요. 이게 성립하는 거 그걸 봐야 되겠죠. 이걸 이제 보면 어떤 위클리 컨버지한 시퀀스 UK가 있어요. 근데 이 UK가 스트롱이 컨버지하지 않으면 서브 시퀀스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간 잡고 하니까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 크레임만 하고. 자, 이 아규먼트가 제가 하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는 그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If UK converge 0 weekly in X implies UK converge 0 strongly in Y.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가 참이면 그러면 이제 X는 Y를 컴팩트 인베딩 된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보다 더 스트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클리 컨버지 한 시퀀스가 만약에 있어가지고 이 UN이 U로 컨버지 한다. 그러면 UN 빼기 U가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Y에서는 스트롱 컨버전 생겨나야 되니까. 자, 이게 되면 이 컨디션이 자동으로 만족돼서 Weak Compactness가 예, Compact Embedding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되면 이게 되느냐? 그걸 한번 보죠. 자, 이게 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러면 Weakly Converge면 Bounded이 되겠군요. 네. X가 리플렉시브 바운디드 시퀀스니까 그러니까 거의 된 것 같지 1, 2, 3 이걸 잘 조합하면 저게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위클리 컨버전트 하다고 했는데 리밋은 얘기는 안 해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이 그러면 이걸 바꿉시다 이게 난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UK converge U weekly in X implies 아닌데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원하는 건데 이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되는 거죠. 굉장히 스트롱한 거니까 근데 이게 되면 저게 되느냐
컴포넌트랑 위크 컴포넌트랑 똑같, 엑셀이랑 똑같았으니까요. 네, 그러면 한번 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하게. 자, 이게 된다. 위클 컨버전 시퀀스가 유인이 있어요. 유인이 있어요. 그러면 위클리 컨버전 시퀀스 유인은 뭐 U로 위클리 컨버전 하겠죠. in X에서. 그러면 유인이 U로 스트롱이 컨버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아, 이해됐다. UNK 빼기 U의 YS의 놈이 Y와 크나 같은 그런 서브 시퀀스를 잡아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바운디드니까 X에서 스트롱리 컨버전 서브 시퀀스가 있겠죠. 그거를 다시 J로 하면 UNKJ가 U로 컨버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컴팩트 인베딩이면 이게 이제 만족되죠. Every weekly 컨버전 시퀀스는 반드시 스트롱이 컨버지 해야 돼, Y에서. 자, 역으로 이게 되면 이게 왜 되느냐. X의 바운디드 시퀀스를 가져오는데, 네, 그 안에 위클리 컨버전 서브시퀀스가 있잖아요. X가 되시는. 그럼 이제 오른쪽을 쓸 수 있는.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또 걱정이라서 UN이 U에서 스트롱이 컨버지 하면 두 가지를 증명해야 돼요. X에서 strongly converge 하면 UN이 U로 strongly converge 한다. 요걸 이제 증명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놈이, 자, every weekly convergent 하면 이게 converge 하죠. 그러면 이제 이 UN이 U로 converge 하면 UN이 strongly converge 한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의 리밋이 U가 아니고 만약에 V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X가 컴팩트 인베딩이면 스트롱 그 컨티뉴스 인베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UN이 X의 센스로 U로 컨버지 할 때 Y의 센스로도 U로 컨버지 하다는 걸, 그걸 이제 보여야 되죠. 근데 오른쪽 정권이요. X에서 위클링은 Y 스트롱이 있다. 이거. 네. 그러니까 리밋을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K가 U로 위클리 컨버지 할 때 UK가 some V로 스트롱이 컨버지 하는 그런 V가 존재한다는 게 저 조건이에요. 근데 V하고 U가 같아야만 이게 컨티뉴티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같으냐. 요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좀 더 정리해가지고 요 부분에 이제 리밋까지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 리밋이 없어도 되는 건지, 그거 이제 좀 해서 제가 오도록 할게요. 예, 뭐 질문 있으시면. 그 함수 해석학을